오늘 여러분에게 공급할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는 그런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 생애에, 내 삶에, 내 가족에게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당혹감이 생깁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망과 당혹과 혼란이 생긴다면 거기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가능성이냐면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은 포로들, 즉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이때 이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예루살렘은 1차로 느부갓네살이 인도하는 그런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BC 605년의 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갈그비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이 중동과 또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남유다 왕국마저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침묵하여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패배했고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 3절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2차로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여 왔습니다. BC 59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애굽과 연합하여서 반 바벨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코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이기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였지만 역시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패했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용사 7,000명, 또 관백과 백성 총 1만 명, 그리고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에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2차 공격으로 그래도 이스라엘 유다가 살아남았는데 다시 3차 공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BC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30개월 동안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과 공포에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계획도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간 자와 오국에 남은 자 그리고 재난을 피하여서 주변국으로 도망친 자들 이렇게 나뉘어져서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셨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유다 백성들의 기대가 무산이 되어지고 그들의 나라는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셀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회방을 많이 받을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그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종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땅의 우상 숭배에 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을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는 한 그 땅에서 우상 숭배가 종식될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 심지어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셨고 드디어 유대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재앙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 이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의 종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이 우상을 그치는 데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예언서 예레미야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일들을 너희가 불렀다고 얘기하였는데 이 일들이 무엇일까? 이 일들은 바로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고 마침내 전쟁과 그것을 통한 패망이 바로 이 일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쟁에서 패망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불러주었다. 내 길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대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바알 숭상에 묶여있는 그들 아스다롯 신상 숭배에 묶여있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그 땅에서부터 그들을 옮기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같은 일을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바알 숭배의 병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부터 제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그 자녀가 아플 때에 자녀보다도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보살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그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이 일을 결국은 하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훼손당할지를 알면서도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보다도 우리의 거룩함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세요? 그 질문하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결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을 그분의 명예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장과 성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일하실 때에 그 이유가 반드시 우리의 성결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창세기 38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한 것 때문에 공연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요셉은 잘 순종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시킨 일은 뭐냐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그들과 양떼들이 다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이런 심부름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있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에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저 두 사이의 거리가 80km 정도입니다. 며칠을 걸어가야 되실까요? 며칠일까요? 최소한 한 이틀은 걸어가야 됐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40km 갈 수 있나요? 우리가? 못 갑니까? 하루에 10km 갑니까? 10km 간다면 8일을 가야 되고 20km를 간다면 4일을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저 먼 거리인데도 아버지가 저곳에 가서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오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그리고 길을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도착을 해보니까 저게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보고 그를 죽이자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유들이 있었죠. 형들이 저놈 죽이자 그러고 의논하였는데 그 중에 한 형이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그냥 부덩이에 던져놓자 그래가지고 부덩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했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애굽으로 간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도단에서부터 애굽까지 가는 길은 12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그를 애굽까지 데리고 가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유아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였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사건 때문에 아무런 죄 없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이제는 괴수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라는 거짓 그 누명을 쓰게 되고 그는 감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누명이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왕의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만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반역죄로 들어온 두 관원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감옥에서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은 해석을 하여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제발 바로 앞에서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말해 주시오. 나를 이 보디발의 집에서 구출되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하였습니다. 요셉의 이 기대는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는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압니다. 나중에 요셉은 잘 되어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거의 13년의 세월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왜 정직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왜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야 됐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빨리 구출해 주지 않았을까? 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격의 성숙을 위하였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럴 때에 형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는 그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자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 앞에 자랑하였습니다. 그 꿈은 들판에서 곡식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이 있고 형들의 단이 자기 단을 다 둘러서서 자기 단에게 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형들에게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꿈의 도치가 되어서 그 꿈을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애굽의 총리라는 직업 그에게 인격의 성숙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높은 위치는 권리만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높은 위치와 권한은 그만큼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사람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일을, 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은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다. 보다 더 불쌍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big assignment 큰 과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기를 바라지만 성품에 관심은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 한국에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조현민 대한항공 정리의 갑질 논란입니다. 그 조 정무가 광복제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든지 뭐 컵을 던졌다든지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대한항공일가의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삼남매가 모두 다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건에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 없이 침묵하다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것이 관세청의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과업, 높은 자리는 인물됨을 요구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4절 말씀에 보면 경청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는요, 옛날 어른들 저거를 부와 귀와 수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복의 총칭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부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명과 귀하게 되는 것, 존귀를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성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많은 고난들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많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치부라면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낮아지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 채색옷을 입는 자녀, 존귀한 자녀, 그런 자리에서부터 살리는 신세, 노예가 되는 신세, 그리고 죄수가 되는 신세, 그런 신세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겸손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전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순전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이 보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순전합니다. 병 뚜껑의 뒷면처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아무도 안 본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일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순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은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랐고 그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서 사실 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왜 낮아져야 돼요? 나도 나를 주장해야지. 나를 실현해야지. 남 앞에 당당하게 주장해야지. 왜 내가 겸손해야 돼? 왜 밑으로 떨어져야 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야말로 겸손해지는 비결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추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면 그 보상이 무엇인가? 바로 세 가지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를 추구하고 붙들어야 된다고 먼저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무지개가 산 넘어 있는데 또 산 넘어가 보면 그 산 넘어에 도망가 있는 그와 같은 chasing after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인격의 성숙은 저와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인격의 성숙은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 1장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성숙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일,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충분히 인내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에게 성품의 연단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그분의 명약에다도 거룩하고 성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같이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의 삶에 인내를 보내 인내해야 될 그런 환경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 힘든 일, 불행하게 보이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내하는 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큰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마을에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빨리 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를 만큼 그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그 후에야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목숨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왜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죽고 난 다음에야 나사로를 찾아오십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원망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한시가 급하고 생명이 위독해 있던 나사로에게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렸을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베다니로 가시면서 이틀을 더 머물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찾아갈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죽은 것,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 돌이킬 수 없는 것, 회생시킬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잠자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문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과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보다 항상 앞서 다른 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빠르지 않고 결코 느리지 않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데는 약간의 실속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시계를 버려야 된다. 빨리 우리의 시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조급하지 말고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빨리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에 애타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다.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다가와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거기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 속에라도 우리 주님은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70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을 논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들을 보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지 중한 계획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흉한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은 흉한 계획이 아니라 선한 계획이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계획은 너희를 돌보려는 계획이지 너희를 버리려는 계획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인가요? 왜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성결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인격의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추측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밝혀낼 수 없는 그런 더 큰 계획과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시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들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더 큰 그림은 나의 성결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격의 성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와 하여금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명확하게 분별되게 하여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가고자 하는 순종이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 회개하며 돌이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 내 경험에 한계에 갇혀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의 눈이 떠있어서 주님, 나는 내 생애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르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42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